자, 여기 양바밭인데요. 예, 요거는 이제 5월 말 돼야 캐는 만생종이고, 예, 요건 일찍 되는 조생종입니다. 예, 지금 이제 양파 먹던 게다 떨어져서, 몇개 반찬 할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. 요 보시면, 또 굵은 것들은 제법 컸습니다. 그래서, 뭐 반찬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컸네요. 그래서 요런 것들을 지금 제법 크네, 그죠? 한몇 개는 수확을 해서 반찬하는 데 쓰고 또 그동안 또 크면 또 차츰 이렇게 뽑아서 먹고 크는 동안에 또 먹는 동안에 키우고 이러면 될것 같아요. 자, 요거는 조생종 올양파입니다. 군데 이제 뽑아서 반찬 해 먹고 이제 남아 있는 녀석들. 예. 아이고, 이건 큼직한 게. 그건 저거는 이제 만생종은 아직도 크고 있죠. 자, 오늘이 5월 19일입니다. 조생종 양파를 수확합니다. 이걸, 요거는 이제 다 컸고요. 만생종은 아직도 싱싱하게 지금 크고 있습니다. 예. 이건 아직 한 보름 이상 있어야 될것 같아요. 비가 오면 닦으면 옛날에 낫긴데, 비가 또 이틀 온다 칸게. 해야지. 한번 말렸어야 되는데. 아따. 아주 참하고 싱싱하게 맛있게 생긴. 네. 조생종 양파 수확했습니다. 꽁지 싹둑싹둑 잘라가. 너무 길게 짧게 자르면 이렇게 이렇게 내기나요. 어차피 마르면 다 떨어지는데. 그래도 지금 균이 안 들어가지 않으려면 이렇게 길게 줘야 돼요. 고맙다. 자, 현양파 수확한 거 이제 말리고 있습니다. 요렇게 이제 통에 담아가지고 햇볕 잘 드는 날, 바람 잘 불고 하는 날 이제 요렇게 따글따글하게 말려서 망에 넣어서 보관을 하면 오래 가겠죠. 근데 이게 이제 올양파가 아무래도 그 만생종보다 이게 저장성이 좀 떨어집니다. 그래서 요걸 먼저 먹어야 돼요. 그래야 만생종은 이제 오랫도록 보관하고 그렇습니다.